정성호 의원, 공정거래법도. 아니, 근데 이거 오늘 왜 번판처를 미루십니까? 제재했는데 여기다 지금 있어요. 왜 자꾸 회의를 변명이나 해명을 들어보세요. 세 말도 들어보세요. 파일을 안 보시잖아요. 계속 회피하시잖아요, 지금. 아니, 잘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죠. 뭘 잘못된 이야기예요? 분명히 해명은 섭기력이. 아니, 수많은 요구는 왜 무시하고 자기 해명만 하십니까? 아니, 섭기력이. 수많은 안건 처리 요구는 왜 무시하십니까? 왜? 23일. 안건 처리 하시고, 그 다음 해명하세요. 안건 처리 왜 안 하세요? 안건 처리 가장 기본적인 위원장을 임명하시고, 회의를 정리할게요. 안건 처리 하세요, 안건. 안건 처리한다 해명 몇 시까지 받겠습니다. 아니 안건 처리를 해야지 무슨 약속을 지켜야지. 지금까지 나 참았다는 조금 더 이상을 말하고 더 이상 못 참아요. 정리하겠습니다. 무슨 정의입니까? 이게 뭐예요 이게? 이게 왜 사람 그걸 포기하세요? 이 원장님 온탄 겁니까? 포기하는 겁니까? 의원 포기하는 겁니까? 이게 무슨 협박이에요? 정 감독이 왜 이런 요구를 해야 협박이에요? 아니 왜 가분하게 아니 포기를 해야지 무슨 나가지 마세요. 나가지 마세요. 나가지 마세요. 다시 하세요. 자 다시 합시다. 다시 하셔야죠. 다시 해야죠. 이 감독은 그런데 그 협박한 사람도 있어. 누가 협박했습니까? 누가 협박했습니까? 아니 나를 봐. 협박이 누가 협박이야? 협박이 뭔데 해약을 고지하는 게 협박이에요? 이게 협박입니까? 아니 협박을 지휘할지 협박이에요. 아니 누가 협박했습니까? 잘 생각해봐요. 협박은 협박을 해약을 고지하는 게 협박이에요. 그 정도가 남아내지. 기자들 안 비켜! 기자들이 말한 거 아니야!